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누구나 가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금문교죠. 금문교. 처음 이 다리를 건설할 때의 일입니다. 1년에 무려 23명의 인부가 바다로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1년에 23명. 건설회사에서 비상이 걸렸어요. 큰일 났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거 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죽게 되겠는가. 아이디어를 막 짜내고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을까. 결론이 내려졌어요. 우리가 그 다리 공사하는 밑에다가 쇠그물을 쫙 깔아놓자. 떨어지더라도 최소한 죽지는 않게 만들자. 설치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아예 추락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아예. 그 이전에는 그 높은 바다 위에 대교를 짓는 그 공사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아슬아슬한 그러한 위치잖아요. 밑을 가끔 내려다 보면 아득한 겁니다. 시퍼런 그 바닷물. 그리고 흘러가는 그 조류의 흐름 속에서 결국에는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온몸이 긴장을 하고 위축을 받고 균형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떨어져 죽었는데 밑에 다른 거 별로 변한 거 없어요. 쇠 그물망 하나를 쫙 깔아놓으니까 적어도 죽지는 않는다. 마음이 편해진 겁니다.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고 긴장이 풀리고 그러니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스럽게 그 높은 공간 위에서 활보를 하면서 공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공사를 하니까 공기가 굉장히 단축이 됐다 그래요. 작업의 능률이 막 팍팍 20%가 올라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누구나 그곳에 가면 다리를 건너 가보고 또 사진을 찍고 오는 이 금문교가 그렇게 탄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결국에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느냐, 두려움을 극복하느냐, 차단하느냐, 두려움에 잡아 먹히느냐. 두려움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위축되게 합니다. 평소 잘하던 일도 이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면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압도를 당하는 거죠. 두려움의 최대 폐해가 뭘까요?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가능성과 잠재력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삶이 불능상태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지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명령이요, 너무나 가슴 벅찬 명령인데 그러나 현실을 보니까 너무 막막한 겁니다. 자,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여호수아 네가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진군에 들어가라. 정복전쟁을 펼쳐라. 그 땅을 취하라 라는 겁니다. 자, 모세의 죽음은 자연사했다든지 뭐 병사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4장을 보면 이 모세가 죽을 때에 그의 건강 상태가 나와요. 성경이 굉장히 세심합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더 장수의 장수를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 사명이 여기서 끝났어. 존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나는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불멸이다. 하나님이 사명 완수자를 결국에는 상급 주기 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죠. 너 다 했어. 모세 잘했어. 여기까지야. 가자.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거죠.
근데 데려가신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심판의 그러한 의미로 또 데려가신 부분이 있습니다. 므리바 반석 사건입니다. 광야 40년 걸어가는 노중에 물이 없었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어디를 봐도 물이 없습니다. 오아시스도 없습니다. 백성이 막 탄식하면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다 죽겠다, 모세에게 달라들어가지고 물내놔라, 우리 죽이려고 여기로 끌고 나왔느냐. 모세가 굉장히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한 사람 아닙니까? 최고로 온유한 사람인데 사람은 사람이에요. 막 이게 쌓이는 겁니다. 압력이 팍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므리바 반석 사건에서 이 모세가 확 튀어나옵니다. 모세도 옛날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 때려 죽였던 그러한 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튀어나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므리바의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도록 명해라, 그러면 내가 물을 터뜨려 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했는데, 모세는 그 성질을 그냥 팍 부리면서 자기의 지팡이로 두 번 반석을 때립니다.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분노를 막 조절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모세, 네가 나의 영광을 훼손을 하는구나. 너는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까지야. 그리고는 모세를 데려가시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적 인물이죠. 율법을 이제 받아서 반포를 한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보면 이 율법의 기능이 뭔지를 알려줘요. 몽학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초보 교사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께로 율법은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들을 시도를 하면서 사람은 결국 절망하는 거죠. 나는 안 되는구나. 율법을 내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는가. 나는 저주받고 심판받을 사람밖에 되지 않는구나. 죄인이구나. 명백하게 드러나요. 그 무기력함과 영적 불가능의 현실 앞에서 구원자 예수를 찾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는 거죠. 이 복음 아닙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인데, 거기에 율법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인 거죠. 여호수아는 뭡니까? 여호수아는 그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요, 헬라어로 이제 음역이 되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 인물인 겁니다. 복음을, 구원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의 상징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앞까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사명이. 그러나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호수아가 이제는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드리는 이 사명 완수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고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주었다, 이거 완료형 아닙니까? 여러분, 이 문장 구조가 좀 이상해요. 지금 현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취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러한 문장 구조를 하나님께서 채택을 하셨을까? 이건 히브리어 문법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 방식입니다. 즉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벽한 거예요. 물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끌어당겨서 이미 이루어진 완료형으로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도 보면은 이런 표현 방식이 뭐 좀 있어요. 뭐 이제 예를 하나 들면 애들 간에 이제 싸움이 붙었다고 생각하면 꼬맹이들 사이에서 너무 막 억울하고 화가 나고 해가지고 이제 얘가 주먹을 들어가지고 친구를 막 때리려고 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죽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너 죽었어! 아직 주먹 안 나갔어요. 아직 상대가 코피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료형을 써요. 이미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너 내 주먹 나가서 넌 맞아가지고 코피 흘리고 넘어지게 돼 있어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현실적인 이유를 지금 부딪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는 너무 느렸어요. 나이가 많아요. 여호수아의 지금 나이가 본문에 80살가량 됩니다. 80살. 열두 정탐꾼 시절에 그는 40살이었습니다. 40년 이후의 시점인 겁니다. 그 당시 40세 때 아주 팔팔했어요. 믿음이 막 펄떡펄떡 물고기처럼 뛰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외쳤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가나안에 올라가자. 안악자손이 있고 저들이 장대하지만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우리 나가자, 싸우자. 그때는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그 혈기왕성한 믿음을 자랑하던 여호수아 4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아직도 광야에서 맴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40년 세월. 여러분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죠. 동물의 왕국 가끔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 새끼라든지 뭐 사슴 새끼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겨우 이제 걸어요? 얘네들은 태어난 지 30분 후면은 벌써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살도 너무 연하고 포동포동하니까 뭐 하여튼 하이에나나 표범이나 사자가 달려와가지고 얘를 이제 그 아가리로 콱 물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1초만 있으면 이제 잡아먹히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들이 두려운 표정이 없습니다. 그냥 멀뚱멀뚱 이렇게 사자를 보고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무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그 새끼를 보면서 사자나 하이에나나 표범 자체도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냥 멈춰가지고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그냥 보고 있어요. 잠깐 동안. 자기도 황당하니까. 그러나 어미에게로 한번 가보세요. 그 어미들은 어떻습니까? 저 멀리서 사자가 탁 일어서는 것만 봐도 꽁무니 빠져라 도망을 갑니다. 왜? 경험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두려움의 기준이 있습니다. 동료들이 뜯어먹혔거든요. 동료들이 두개골이 부서졌었거든요. 피투성이가 돼서 죽는 걸 봤거든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여러분 교회도 보면요 그렇더군요. 젊을 때는 야 진짜 어떻게 보면 와 맹목적인 것 같기도 한 정도로 아주 맹렬한 믿음을 자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와 어떻게 저렇게 용감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중팔구 그런 분들도 연세가 들어가면서 지긋한 때가 되시면 점점 신앙이 그 믿음의 그 색깔이 이제는 좀 바랗게 되고 벌떡벌떡한 믿음이 이제는 좀 주저앉는 모습을 보고는 합니다. 슬쩍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경험해 봤거든요.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게 잘 안 통해요. 충돌이 심해요. 때론 넘어집니다. 깨집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먹혀 들어가는 순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반격이 너무 센 겁니다. 그러니까 녹록치 않은 현실을 경험하면서 어느 정도 현실이 이제는 인지가 되고 현실적이 되는 거지요.
타협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상당히 이제는 조심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까지 신앙 색깔이 바랗게 되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여러분, 80세의 여호수아, 그도 역시 사람입니다. 한때 그는 정말 믿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도 40년 세월 흐르는 과정 속에 어느 정도 주저앉고 두려움도 있고 그 믿음이 나약해지려고 하는 일들도 경험을 했을 겁니다. 늙고 힘이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끌라, 모세 죽었다, 이젠 네가 이끌어라. 근데 그 이끌어라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불순종 많이 하고 원망과 불평이 입에 배어있는 그런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안 바뀌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들 데리고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상비군 제도가 딱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기체제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연합군을 형성하여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국가들이에요. 민족들입니다. 거기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40년 동안 온갖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켰던 위대한 불세출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모세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었던 그 모세의 수종자로서의 여호수아와 이제는 모세 대신에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수백만을 이끌어가야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 무게감, 중압감, 이건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40년째 광야를 돌고 있어요. 40년째. 그게 하나님 말씀에 그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나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반복은 강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을 막 그냥 쐐기로 나무를 막 쪼개며 들어가게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왜?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떨리기 때문에, 중압감에 지금 압박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중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권고조항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너는 반드시 강해야 하고 너는 반드시 담대해야 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야만 합니다. 명령 주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성도에게 정복해야 할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 땅이 어디 있을까? 가나안은 아니죠. 우리의 가나안은 뭡니까? 이 세상,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취해야 할 현장들, 일터에, 나의 학업에, 나의 인간관계에, 또 나의 가정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놓아두신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어그러진 모든 세상적인 기준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바꾸고 모든 높아진 사상들을 다 예수께 굴복시키고 나를 놓아주신 그곳에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타락과 부패를 소금으로 다시 되살리는 그것이 우리의 땅이요, 우리가 정복해야 할 것인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마치 80세 된 노인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중압감에 막 지금 짓눌리는 것과 같이 우리도 걱정이 많죠. 나는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능력 없고 나는 어리석은데 세상은 너무나 똑똑해 보이고 잘나가고 힘있고 강력하고 내가 아무리 부딪혀도 꿈쩍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현실, 그게 보이는 겁니다. 엄두가 안 나요. 과연 이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이, 나의 나아가는 이 발걸음이 통하기나 할까? 이게 정말 먹혀들기나 할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아한 마음,
의문부호,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는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맞아요, 강력합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결사적으로 달려듭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필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쥐어짜서 내가 자기 암시와 자기 개발하고 내가 뭐 할 수 있다 하면 되는데 해보자 하면서 막 자기 그냥 막 스스로에게 근거를 두고 막 끌어내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까? 안 돼요. 해봤잖아요. 안 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죠.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수종자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왜요? 모세도 사람 때려 죽이는 혈기가 있었죠. 그도 40년 동안 미디안의 양치기로 인생 허비하면서 살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모세도 인간의 인지상 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약해서 너무 고통받고 너무나 마음이 흔들려서 주저앉았던 적도 여러 번 있었던 그런 모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모세를 통하여 열 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집니다. 애굽이 초토화됩니다. 그 강력한 제국의 왕인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에 홍해가 갈라져 길을 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될 수 없는 일을 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듣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봤잖아. 40년 동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너 봤잖아. 이제는 너 차례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 강하고 담대해. 내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 가슴이 벅차지 않겠습니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모세 죽어서 이제는 모든 희망은 사라졌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모세가 다 이루지 못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사명을 완숙해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었다, 이미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시니 가슴이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구나.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구나. 엄청난 용기와 격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약하고 부족하고 한계투성이고 실수 가득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승리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승리하고 결국 누가 용기를 가질 수 있고 결국 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를 깨닫는 사람인 겁니다. 깨닫는 사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이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함께 하세요. 그 주님께서, 그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용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지라고 하는 소설 혹시 읽어봤나요? 대지라고 하는 소설, 그 중국의 그 왕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가정사와 뭐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쭉 풀러가는 그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펄벅 여사가 미국의 여류 소설가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근데 저 펄벅 여사가 어떻게, 저도 그 쭉 읽어보면 와, 이 동양인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동양인의 심상과 그 중국의 풍습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 아나?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입니다.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저 펄벅도 부모님 따라서 중국에 가서 대학교 미국에 와가지고 돌아와서 대학 다니기 전까지 십수년 동안을 중국에서 생활을 한 겁니다. 꿰고 있는 거예요. 제2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펄벅의 이야기예요. 어느 해에 자기들이 그 이제 홈그라운드로 삼고 있던 중국의 그 농촌 지방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바짝 마르고 이제 다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인데도 막 그냥 복음을 끌어오르니까 저 다른 지방에 내가 선교 갔다 오겠다. 어머니에게 다 맡겨놓고 아버지는 떠나버렸습니다. 엄마가 펄벅과 다 동생들 키우면서 거기서 그렇게 견뎌나가는 거예요. 기근으로 지금 다 힘든데. 근데 마을이 막 흉흉합니다. 먹을 게 없죠. 굶어 죽어가지요.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마녀 사냥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냐? 이게 중국 사람들이 미신이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다가 결국 내린 결론이 뭐냐면 마녀 사냥인데 저 벽안의 서양 선교사가 우리 고장에 와서 우리 신이 노했다는 겁니다. 비를 딱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선교사 가정을 저 때려 죽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 신들이 다시 마음 풀고 비를 내려줄 것이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다. 그 남정네들이 몽둥이를 들고 어느 저녁에 이제 쳐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근데 펄벅의 가정에서 그 가정부 같이 일을 좀 도와주던 중국 여자분이 그 엄마한테 그것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펄벅의 엄마가 그걸 전해 들었어요. 큰일 난 거죠. 이제 목숨이 경각간에 달리고 남편도 없는데 자기와 아이들 이제 다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꼼짝없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선교사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대문을 다 활짝 엽니다. 집에 모든 문이란 문 다 엽니다. 펄벅과 동생들 다 불러서 거실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라고 합니다. 찬장에서 찬 그 찻잔 다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따뜻하게 차를 다 우려내고 쫙 준비를 해놓습니다. 밖에서 폭도처럼 변해버린 마을 주민들이 몽둥이 들고 죽이겠다고 지금 눈에 핏발이 서가지고 다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은 인지 이 사람의 본성은 뭡니까? 살아야죠. 문이라도 최소한 걸어 잠궈야 되는데 다 열어놓고 웰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자 선교사가 따뜻한 미소를 띠면서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차라도 한 잔 드세요. 이 중국 사람들 차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차를 이 사람들에게 다 한 잔씩 미리 준비한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다들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데 때려 죽여야 되는데 이러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당황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누군가 한 사람이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차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흥분이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저쪽에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놀고 있어요. 그리고 서양 여자 선교사가 자기들에게 차와 따뜻한 미소를 대접하는 겁니다. 정신이 돌아옮겨요. 한 사람 두 사람 다시 그 밤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가뭄을 완전히 해결하는 비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 펄벅의 어머니가 보여준 두려움을 이겨낸 용기, 그 강하고 담대함, 어디서 비롯한 것일까요? 여러분, 모든 조건은 다 막혀 있습니다. 남편도 없어요. 오직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진리, 이것이 그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용기를 줬던 거죠.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줬던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거리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어떠한 전후사방을 둘러봐서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는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변해도 그 사실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서 담대할 수 있느냐 두려움 속에 꼬꾸라지느냐가 결판이 나는 겁니다. 뱅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머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나머지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아시겠죠? 경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Fear God,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모든 진정한 내가 그분 앞에서 경외감을 가져야 할 유일한 대상, 진짜 그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나머지는 두려움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없어서 두렵고, 저게 불리해서 두렵고, 이것 때문에 두렵고, 이것 때문에 마음 쫄리고, 다 두려움에 첩첩산 중에 덩그러니 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낙스를 일컬어서 PM 메리라고 불렸던 이 개신교도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처형을 많이 했던 카톨릭 믿었던 메리 여왕, PM 메리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니까 어느 정도겠습니까? 근데 이 여왕이 말을 했어요. 존 낙스를 생각하면서 백만 대군도 나는 무섭지 않지만 존 낙스의 기도는 무섭다. 이 존 낙스가 죽었을 때 그의 묘비명입니다. 이런 글이 새겨졌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결코 어떤 사람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가 누워있다. 이게 뭡니까? 아까 벵겔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니까 피에 메리 여왕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존 낙스가.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같은데, 마치 우리에게는 다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러면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승리와 능력과 때로는 역사를 다 부어주시는가? 다 그런가요? 다 그렇진 않습니다. 조건부. 그럼 그 조건이 뭔가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삼국지 보시면 최고의 전략가인 제갈공명이 이제 출정식을 다 행하고 군사들이 끌고 나가는 장수들한테 이렇게 뭐라고 막 써가지고는 편지를 밀봉해서 딱 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느 장소에 몇 날 몇 시에 너가 도착할 텐데 그러면 그때 이걸 열어봐라. 그 몇 날 몇 시에 그 장소 가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적들이 매복해 있었어요. 그리고는 막 화살을 날리면서 이제 돌진해 오는데 완전히 전멸할 상황입니다. 그때 그렇지 제갈공명이 써준 편지가 있지. 그걸 그때 뜯어보는 거예요. 뭐가 써 있습니까? 어떻게 피할 것이냐, 어떻게 반전을 이룰 것이냐, 요게 써있는 겁니다. 한 수 앞을 먼저 내다보고 나아갈 방향과 길을 제시를 해놓은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한 수 앞을 봐서 그렇다면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시각으로 꿰뚫어 보시는 전능전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성경 말씀이 그거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길과 등불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깜깜해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한 길 열어주시고 그 다음 길 열어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거부하면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는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실력대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필패하는 거죠.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윌리엄 4세가 붕어했을 때 영국의 운명은 18살 처녀 빅토리아에게 맡겨집니다. 고작 18살에 여왕이 된 거예요. 얼마나 중압감과 두려움과 걱정근심이 많았겠습니까? 대관식 때 이 빅토리아 여왕이 성경을 자기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를 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 머리에 쓰여져 있는 이 왕관의 권위와 권세로 통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 가슴에 끌어안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통치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정말 평생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말씀대로 영국을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영국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합니다. 부흥의 때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확장이 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그녀가 지배하는 곳마다 워낙 그 이름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 빅토리아의 이름을 붙여요. 여기저기에다가. 심지어는 아프리카에도 빅토리아 호수도 있고 빅토리아 폭포도 있고 그 이름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영광스럽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갈 때. 왕의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에 주의 은혜와 돌보심과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 지금 뭐 코리아 헤럴드 뭐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저희 때는 코리아 헤럴드 영자 신문 보면서 이제 영어 공부를 했는데 거기 한쪽 귀퉁이를 보면 앤 랜덜스라고 하는 그 여자분 상담가가 이제 칼럼을 씁니다. 거기 보면 뭐 이렇게 편지를 보내와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뭐 그런 이제 자기를 그런 식으로 지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내와요. 그러면 이제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게 하면서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답변을. 그런데 뭐 한 달에도 수천 통의 편지가 온다는 겁니다. 상담해달라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앤 랜덜스가.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해오고 문제를 토로를 하는데 당신이 볼 때 가장 심각하고 크고 많은 문제가 뭡니까? 앤 랜덜스가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 그거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공통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숙제가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이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우리도 두려움에 압도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19도 그 중에 큰 한 덩이죠. 이외에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거리, 미래에 대해서 직장과 취업과 결혼과 또 인간관계와 돈과 막 여러 가지 우리의 두려움거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두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 정복전쟁으로 그 땅을 취해야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놓아두신 은혜와 축복과 잠재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제목들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취해 얻어내야 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쉽지가 않죠. 무수한 방해가 있고 도전이 있고 시험과 유혹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이것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그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주시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듯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려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세요. 두려움거리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 경험 될 것입니다.